택지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는 제주시 동부 지역 하수 처리를 위해 소규모 하수 처리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하루 22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제주 공공 하수 처리장 증설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2035년에 포화될 걸로 예상돼 하루 16,000톤 용량의 소규모 하수 처리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광역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했는데, 가칭 삼화 공공 하수 처리장 신설 부지로는 제주시 삼양동 중부발전소 인근 지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